지금 와 계신 우리 용웅리의 강귤밭인데 아주 특별한 강귤밭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압니다. 넓어서. 아니 아까 내가 오다가 네. 하나 따 먹어봤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어. 되게 실 것 같은데? 아 혹시나 해서 네. 아 그 좀 신 것도 땡기고 해서 신맛에 먹어볼까 했는데 신맛이 전혀 없어. 벌써부터 달아요? 예. 아. 지금 향부터 신데요? 아니야 아니야. 먹어봐. 어때? 오 진짜 안 쉬어요. 안 쉬어. 오. 진짜 신기하더라니까. 오. 진짜 안 쉬어요. 진짜 안 쉬네요. 조금만 살았나. 야 이거 익으면 더 맛있겠다. 맛도 맛이지만 건강에 좋습니다. 여기 이 용웅리의 강귤이. 왜냐하면 용웅리에서 생산되는 강귤 전체가 GAP 인증을 받았다고 하네요. GAP? GAP. GAP. 잘 모르시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5분을 드릴 테니까 인터넷을 검색하셔도 좋고 스마트폰을 검색하셔도 좋고 GAP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GAP에 대해서? 네. 발표를 훌륭하게 잘하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 용웅리의 건강한 강귤로 만든 강귤청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야, 그 비싼데 강귤청. GAP에 대해서. GAP. 네. 셋째분 우리 이 농장의 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부터 발표 준비를 해주세요. 왜?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 농장에 농장주를 모시고 채점과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강순옥입니다. 예, 아, 밭 잘 내놨습니다. 예. 자, 그러면 GAP에 대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순서는 가위바위보로 정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보. 네. 송대리님 먼저 해주세요.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GAP. 갭이죠, 갭. 영어 단어로 이제 틈, 공백, 격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격차. 다른 농산물과 격차가 있다라는 거죠. 영어 단어에서부터 그 의미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로고는 이렇게 생겼고, 근데 이 먹는 거는 GAP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만 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닭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이미 농업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칠레와 중국, 일본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 이 GAP 인증받은 감귤 먹으면 불로장생합니다. 애로부터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진시황도 이 GAP 인증받은 농산물을 찾으러 보냈다는 그런 전설적인 일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예. 이제 근데 아. 부사장님 발표 듣겠습니다. 예. 아, 우리 저 송대리도 열심히 준비를 하였으나 그 근거에도 없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는 바람에 살짝 그 우리 농장주께서 기분이 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아닙니다. 예. 자, 정확히 우리 GAP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GAP란 농장에서 식탁까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해 요소를 물리학적, 생물학적, 화학적 사전에 분석하여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최소 감소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인증 이 마크입니다.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이 마크가 여기가 이게 태극 마크 태극 무늬를 띄고 있습니다. 이게 예 이게 아, 신뢰성을 보장한다. 우리나라 예 그거 해서 마크를 이렇게 딱 표기를. 그 GAP가 무슨 약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굿. 예. 굿. 좋다는 거지. Good all people. 모든 사람들한테 좋다는 겁니다. Good all people. 아, 됐어. Good all people. 근데 네. 네, 잘 들었어요. 아, 근데 승리가 제 쪽을 기운 것 같아요. 근데 에, 이쪽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왼쪽 편이 좀 이 아주 JP에 가까운 에, 그런 설명을.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그 잘 해주셨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 상품으로 강귤청은 부사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이 농장 주변에 예. 뭐 이 무슨 저 농약병 하나 뭐 이 휴지 하나 여기 널려 다니는 아, 게 없습니다. 깨끗했구나. 예, 이거를 항상 이 농장부터 깨끗하게 하고. 예. 다음에 이 농약 지금 수확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지금부터 농약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이 저 지속성이 긴 농약을 이거 잘못 뿌렸다가 이게 출하도 못 하고 폐기하는 그러면 이거를 네. 누가 와서 검사하고 이거 뭐 잔여량이 남아 있는지 이런 걸 조사하는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죠. 왜 그러냐면 이 GAP가 그 농산물 품질 관리원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내주는데 농산물 그 거기에서 그 이 GAP 농가에 대해서 수시로 이게 계속. 이 점검하고 확인하고 뭐 교육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출하 때는 뭐 잔여 농약이 남아 있냐 이런 것도 제고 합니다. 아이 그렇죠. 와서 혹시 뭐 동네 이장님이 왕 대충 아, 아이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 불특정 이 저 지정하지 않고 그 GAP 불시에 와서 바로 그냥 나무에 있는 귤 땁니다. 그냥 따서 가가지고 그거를 거기서 기계에서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해서 이게 잔류 농약이 나오면 이게 안 되는 안 거죠. 추하가 안 되죠. 일단은 그 설명은 굉장히 좋으신데 예. 재미가 좀 없어서 일단은 요거를 다니면서 한번 아, 농약도 이처럼 딱 보관하며. 아이, 그렇죠. 농약인데, 농약을 이렇게 전부 잠가 있습니다. 아, 이거 다 잠가놨구나. 예, 예, 예. 그래서. 농약이 막 비싼 모양이구나. 나의. 정갈한 거구나. 이거를 이렇게. 아. 예. 보통은 형 안 믿게, 이게 저 농약. 야, 뭐, 칼 때만 잘 용량에 맞게 가면 되는 거야. 예, 우리 마을은 예. 마을 전체가 이 저 GAP 이 인증을 받은 이 마을이에요. 그래서 매 이 농장마다 가면 전부 이렇게. 이런 이렇게 예, 농약 보관함이 이렇게 다 설치가 저는 이런 거 처음 봐요. 농약을. 나도 아 예. 우리 이신디도 처음 봤잖아. 자 GAP에 맞게 농약 관리 인정하겠습니다. 박수. 깔끔합니다. 다음 장소는 또 어디다 대신데? 네. 다음 우리 저 화장실로고 저 사원장 잠깐 보고요. 2층에 이제 휴게실, 2층도, 예. 휴게실도. 예. 일날에 온 사람이. 아 일날에 온 사람 여기서 쉬기도 하고. 야. 예. 자. 야. 자. 잠깐만. 이거 삼촌네 집이라지. 이게 사는 거 아니고 저 아까 목욕탕도 널널하고. 밭에 자주 이 감귤하는 사람이 이 농장에 출근을 자주 안 해요. 우리 직장 생활할 때는 맞아요. 365일 매일 직장에 출근하잖아요. 정확하게 정해진 시간에. 근데 나는 이 휴게소라든지 이 시설을 다 해놓고 하루도 빠짐없이 출퇴근합니다. 여기에. 제가 또 부산에서 와가지고 매년이요 부모님이랑 그 지인분들한테 감귤을 엄청 사서 보내거든요. 야 여기서 이제 사서 보내면 될 것 같은데. 1년에 너도 꽤 양이 많던데. 엄청 많이 보내죠. 한 7kg 정도. 전속 계약하시죠 이제. 여기서 증인들이 있으니까. 아, 예. 7kg 정도. 7kg 전속 계약하는 걸로. 마을 탐방 미션. 네,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 미션은 우리 용웅리의 마을 명소 세 군데에 대한 인증샷을 찍고 마지막에 보면 이 마을의 연 날리기 장인, 연 만들기 장인이 계십니다. 그 장인이 날리고 있는 연을 보고 찾아오시면 미션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진 MC는
이따 우리 어르신들에게 드릴 빵 70개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주문하십시오. 그러면 미션지를 주셔야지. 마지막에 강재호 삼촌이 날리는 연을 보고 찾아오시면 되는데 오늘은 옵션이 있습니다. 마을 삼촌이 그려준 지도가 있어야 차량 탑승이 가능합니다. 차량 탑승은 장소 두 군데로 안정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그려준 삼촌은 두 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도를 그려준 삼촌의 이름은 정렬이 삼촌. 또 한 분은 용직이 어멍. 용직이 어멍. 용직이요. 용직이 어멍. 자, 그러면 이 두 분 중에 저렇게 꼼수를 써봤자 승인 어차피 저희 것입니다. 오늘은 좀 여유롭게 가겠습니다. 용직이 어멍 정렬 삼촌. 네, 오늘 여유 있게 가시죠. 네, 차 조심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저 정렬이 삼촌 어디 계실까? 정렬이 삼촌. 정렬이 삼촌은 전방에. 전방에? 예. 어디 전방? 이리. 용직이 어멍은 어디? 예, 여기 할망치. 아, 여기 이 나자. 나자. 나자무석에. 근데 아직 못 던 걸고. 와자무석에 그만. 아저 붙여. 이리 용바위 있어. 용바위. 용바위 신비 어떤? 용바위 칠 어디로 가사됩니까? 여기로 영 가면 저 요영 들어가는 짓이 시주기. 예. 경은아 그 동산이 그거 용모로 동산이지. 개민이 어옥세비. 어옥세비는 요 위에 가면. 그러면 본향재단은? 본향재단 저. 아, 자 용바위는 영 가고 어옥세비는 저 가고. 본향재단은 절에 가고. 예, 말씀해 주겠습니다. 정렬 삼촌 어디 계실 거야? 정렬 삼촌. 어디? 예. 가게. 가게. 두번 가게. 여기서 한 200m 정도 내려가면. 일 많이 먹 뭡니까? 200m 정도 내려가면. 200m.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로 올라오면 여영 예. 올라가다 보면 예. 뜻이 여영 들어가는 뜻이나 예. 어디 가면 어옥샘이 어디? 여기 어옥샘이. 어옥샘이. 어옥샘이 개민 저물물 이사 보자. 예, 오 여기 샘이. 예. 이거 저 걸음 몇 분? 걸음은 한 30분. 30분? 아니, 야 이거 나 가만 있어봐. 자, 이게 나 가리쳐 줄까? 아니 지금 나가기도 30분인데. 할망 데려갔다고 한 시간 걸 어디 차 있어봐. 차 나 차 이거 할망 차 오도바 어서 무사 가닥 실어 전왕 이제 아닌데입니다. 이게 아니, 어디 차 실어지면 어벙 오면 되지. 이게 차 있으신 사람 어수가 누게 이거 봐보세요. 누게 차 무사 차 실주기 여기 다 차 오신다는데. 자 개민 알아서 나가 차를 어떤이라도 구행. 응. 이걸 한번 가봅시다. 죽이 넣거라, 거리 쳐 죽이 넣거라. 김 그렇소. 예, 예, 이리 와, 이리 와. 네. 여기다 어멍 가게 전부 다 가야지. 어, 여기다. 오케이. 아, 200m 금방이네. 삼촌 계실 거? 정열 삼촌 어디 계실 거? 어, 삼촌이 여기 마을 지리 제일 안다고 잘 안다고 하셔가지고 예. 삼촌. 여기서 제일 먼 곳이 어디 거에? 응? 제일 먼 곳. 용바위 연못 본향재단 중에 제일 먼 곳이 어디 거야? 제일 먼데? 예. 요 저 본향이 조금 멀지. 본향재단 그럼 가는 길 약도로 좀 그려주게 마시. 삼촌이 이거 안내 주신 대로 제가 잘 찾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잘 그렸죠. 아, 잘 그렸죠. 알겠죠. 아운데는 예. 할망 그리기가 최고지. 최고지. 이게 작품으로 걸어도 되겠소에다. 예. 아이, 그렇죠. 예. 액자 처리하십소에 나중에 드릴게요. 그다. 삼촌 고맙습니다. 예. 예. 아야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야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아야야야. 아, 하나만 주십사. 하나만 주십사. 네, 사람이에요. 아, 하나만 주십사. 다 지금 배부릅니다, 예, 삼촌. 그래도 이거 먹으면 한 대가 할망이 젖대니. 아야야야야야야. 아유, 고맙습니다. 막 젊은 사람이 이대로랑 뭐 틀리 이거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이 뭐. 매일 이 PD 양반이 이거 찾아가라고 난립니다. 예, 이거. 아, 회장님. 야, 회장. 회장님. 회장 저 바쁜 일이 수가?
삼촌 요거 골라줍시다 이제 좀 우리 태워주래. 야 살을 네. 저 어쌤이 물 가르쳐주래 너거이 봉양 할망 가르쳐주래 거기... 너거이 네, 저 탑. 아이고 할망 이래 이래 쑥쑥 삼촌 이리 없어 이리 와볼라 예. 너 이리 와볼라 사예 한치 검수 사예 저 동산에는 가깝죠 저 용모로 동산은 저가지고 이거 이게 용바위 이게 용바위 맛이 아, 용바위죠 꼭대기 꼭대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쳤다는 거 쳐봐 예예 자나 내부서 가래니 알아요 예예 아니 이게 삼촌이 나자고서 예 나야 이게 예. 관리 아, 종천역 아 종천 이게 종천 땅이구나 예 땅이 예. 저거 예, 마을 사람들도 용머를 용머리를 봐본 적이 많지가 않다 하더라고 예 뭐래 뭐 예 아 저기 예예 예. 그거를 잘 쳐다 다 된 잡지다 아 그거 예. 모르는 사람이 아 혜민이 저 갔다를 가봐야 바보나 천천히 걸어가게 봤어. 야, 빨리 찍고. 빨리, 빨리 찍고. 부사장이 타고 차를 타고 도망갑시다. 용방이, 용방이, 용방이가 어디? 용방이가 어디? 사장님, 용중이 어머니 가는데요? 머리가 참... 차? 삼촌! 아저씨, 노인들 배임실... 하나 차지 머리는 띠가? 배임실대 예? 날 보면 차 운전해야겠네 아 어디로? 몰라 어디로 사클렌트 야 아까 그 경보선배 타고 온 차 맛이? 응 어 지금 경보선배 저기 지금 응가하고 있어가지고 해 지금 화장실에 그 휴지가 없어가지고 휴지 지금 사러 가야 된다 맛이 어? 지금 이따 이동 이동? 예 네, 가서 휴지 사오고 운전은 누가 하는 거 맛이? 운전은 거기 올라가신디 기과? 멀잖니 걸어가지 삼촌이 이거 운전 부릉부릉 하는 거 아니었을까? 회장님 일어나 봅시다 회장님 2차 끄성 글랜 지 태워주려네 꼬시단 꼬시단 멋진한 삼촌신들의 화장지 탈에 이제 글랜 건고라전 이거 응하래 응하래 응하전은 안해 화장지 여선에 화장지 사례 가게 마시면 그때 경원주 요디 요디 가면 전방이 떠나는 이 못된 놈의 새끼 이거 그래 삼촌 고맙소다 난 이제 네, 이제 차 더 이상은 타면 안 될 거 자 새 집이 여기 있고 담 폭 여기 가다가 담벼락 담벼락 오케이 담벼락 담벼락 따라서 들어가면 폭랑 오케이 여기다 아 야 삼촌이 정확하게 그려주셨는데요 진짜 담벼락 따라 들어가서 야 여기 있구나 아유 어유 어유 제가 왔습니다 예 야 삼촌에는 절로 돌령옵대가 아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자 어차피 올해는 차를 안 탔기 때문에 어 이 의리 의리 아마 예 일로 예 예 이리 옆에 차 갔다 왔어? 삼촌 많이 바쁘세요 삼촌 예. 지금 어욱쌤이 연못 찾고 있는데 예, 예. 여기까지만 좀 데려다 주면 안 될까 마시 걔 어디 맞아 동네 어디 연 날리는데 어디 20대가 연 날리는 데는 저 회관에 회관에? 네. 회관에 연 날려주가? 연 막 올라오면 청객에 가자 이미 회관으로 가면 이제 끝날 때
이거 오늘 미션 쉽다 이거. 삼촌 고맙습니다. 예. 구경복 화이팅! 좋아 좋아 사랑해. 구경복 화이팅! 노인대장님도 화이팅! 여기가 연봉시장에. 아유 고맙습니다. 예. 여기가 연봉시장입니다. 어흑쌤이 연봉까지 미션 성공. 어 잠깐만. 연. 이야 연봉이다 연.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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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미션 성공! 됐어요. 일단 뭐, 바위처럼 지켰죠? 이거 아니에요? 아, 산 꼭대기 올라가면 있다 했는데 어디 봐서 용반이에요 이게? 연 만들기가 취미가 되시고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걸. 그래서 지금도 그걸 해답을 못 찾았어요. 전생에 뭔가 있으셨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세계에서 가운데 구멍 난 년 우리나라 방패인밖에 없어. 세계에서 분수를 하는 년 우리나라 방패야. 분수하라 분수. 야. 바람이 많이 와. 그러면 이 구멍으로 바람을 딱 빼. 그러면서 날리는 사람과 대화가 돼. 자 비교하겠습니다. 대나무는 제주도에서는 족대라고 하는 시루대를 써. 얘는 말랑말랑하니 쿠션이 좋아. 쿠션이 좋아. 그래서 센 바람에 순응을 잘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어. 그런데 무태 있는 연들은 왕대라고 하는 대나무를 써. 아주 그냥 나무처럼 굉장히 거칠어. 두 번째 대나무 깎는 게 달라. 제주도의 가을이 연은 제사 지낼 때 쓰는 젖꼬지처럼 넓적하게 넓게 얇게 깎아. 진짜 그러네요. 쿠션이 있어. 그러나 무태 있는 년은 빨대처럼 깎아. 동그랗게. 굉장히 탄성이 뛰어나. 톡톡 튀어. 날리기는 아주 고약스러워. 날리기 힘들어요. 얘는 바람에 순응을 잘해. 단점이 하나 있어. 어떤? 쌈질 잘 못해. 아, 쌈질을 잘 못하네. 이 고생고생 하시면서 우리한테 볼거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역사까지 다 주신 우리 선생님 선물을 받아 마땅하게 오늘 뽑기 시작합니다. 뽑기. 이게 대단한 제가 처음입니다. 이거에 꽝이었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선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선물이 조금 더뎌 나가는 게 그러다 보면 막 뭐 뽀쨍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거든요 사실. 그럼 우리 선생님 오늘 고생도 많이 하실 거라니까 저희가 세 개를 뽑을 기회를 드리던가 아니면 하나 뽑았는데 세 개를 주라 할 수도 있어요. 네. 어떤 걸 선택을 뽑아? 세 개를 뽑을 거예요. 세 개 뽑을 거예요. 네. 좋다. 뽑으시면 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뽑기. 여기 이거 하나 둘 셋. 야 뽑는 것도 좀 특이하시다. 네. 네. 자 이거 세 개. 아, 우리 선생님 굉장합니다. 일단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박수. 축하드립니다. 네, 좋은 건가 봐요. 아, 영광합니다. 영광합니다. 네, 세 개 다 똑같습니다.
선물을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어떻겠습니다. 자, 세 개. 자, 스페인! 14위 중에 14위 효자 덕분에 효자 덕분에 세 개! 소감수다. 네. 아, 어디 혼자만 일해야지. 아, 어디 가족방 속에 일하고 속에. 아 예. 아이 좋다 예. 예. 보름 솔솔 불고. 예. 어때 혼자 앉아 있습니까? 아 아니 집에서 예, 예. 키우던 그냥 쪽파 마늘 씨 여기 나눔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 가지고 좀 다듬어서 저기 갖다 놓으려고. 아. 그 말은 장터가 일이구나. 예. 그러면 저처럼 그냥 물건들 내불민. 원하는 거 가져가고 돈을 놔둔 겁니까? 뭐 돈을 놓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가져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는 뭐 돈을 놓는 것보다는 나눔으로 해서 뭐 뜻깊은 분들은 봉투에 돈을 넣어서 놔두고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와, 그게 네. 이제 옛날 차부하니까. 너 네. 차부가 뭔 신만인지 알아? 버스 기다리는. 어, 버스 기다리는 정류장, 정류장. 우리 아마 제주도에선 네. 아마 이런 대합실이 없을 겁니다. 보다. 예. 아니 일반적인 그 뭐 사각이라든가 뭐 아, 그런 각이. 것만 하지 각이. 예,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럼 이거 이렇게 저 각을 준 이유가 이사마시? 이거는 2000년도에 저희 마을에서 예.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학사모를 연상해가지고 아. 예 학사모를 아. 정말입니다. 학사모를 연상해가지고 지은 대합실입니다. 그, 좀 보다. 우리 마을에서 저 인재들이 많이 나 많이 나오라고 예. 이거 저 공사단 저 공구리 잘못 찬 이게 야 우리 그냥 이거 먹지 말고 뭐 필요한 거 두 개씩만 가져오게 휴지가 좋으니까 예. 뭐라도 팔아드리죠 그죠 부주 개념이라 이거 예. 예. 어디 와시면 말해 주세요 고맙다 예. 예. 나 그냥 가볼까 보다 막 걱정했어 예. 절대 걱정 안 해도 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면 마음에 드시는 거 네. 근데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은 한에 아랑은에 마음만큼 생각만큼 많이 주셔도 되고 알았수다예 네. 잘 복구다양 두 가지 두 가지 그러면 자 우리가 예 이걸 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예. 이걸 얼마씩 계산해야 될지도 솔직히 난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제주 특산물에 관련된 예. 퀴즈를 내시면 네. 우리 저 부녀회장님이 마침인 이거 호나에 5,000원씩 적립을 시키고 예. 못 맞히면 우리가 호나씩 그냥 가져가는 걸로 이게 이거 나 못 맞히면 어떤 게 맞춰서 되는데 자 향기마을 용옥리 텃밭 나눔장터 수익사업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일단은 고추 예. 5,000원에 적립이 될 고추 네. 문제 고추 문제 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네. 옛날부터 똥낭이라고 불리던 돈나무로 곰팡이를 잡을 수 있다 돈나무로 곰팡이를 잡을 수 있다 이게 예, 똥낭이서 똥낭 맞으면 O 틀리면 X 우리 어릴 때 똥낭 그 막 냄새 나는 거 주게. 돈나무, 돈나무. 얘게 그걸로 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지. 자, 그러면 정답은 정답은 예. 손으로 오! 오! 정답! 아, 정답. 야, 그거 알아봅시다. 예, 이거. 예. 아니, 아무래도 그게 냄새가 고약하니까 돈나무 열매 중에 어떤 성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녹색 곰팡이의 성장과 발생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아, 아. 그런 물질이 들어 있대요, 열매에. 네. 옛날부터 우리 어머님들이 지혜로우세요. 첫 번째 문제를 맞췄기 때문에 고춧값 5,000원 적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000원 적립. 호박 걸고 두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제주도에 예? 특산 식물인 네. 섬 오갈피는 예. 위에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그
제주 삼오갈피 알지? 삼오갈피. 예, 오갈피. 예. 이게 위에 좋아가지고 막 딸려 먹었다고 예. 생각하면 오. 예. 아니다. 예. 아, 그냥. 오갈피는 우리도에 딸려가지고 예. 예. 딸려 먹고 큽니다. 아. 몸에 좋으나 위에도 당연히 좋으니까 딸려 예. 먹는 거 아닌가요? 예. 오. 한 번 더 기회. 오. 네. 오. 오로 가겠습니다. 오. 오. 땡. 땡땡땡.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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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때려. 기회를 세 번씩이나 주시니. 아, 몰라. 아유, 뭐다 나 때려. 제대로 문제 가르쳐 줘야지, 게. 너 어떻게, 나 너. 빨리 설명해. 아, 몰라. 나 어쩜 할 거라. 어, 기회를 많이 드렸습니다. 동네에 다 꼬막나지 않아서, 게. 나 잘 모른댄 게. 아유, 창피해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제주도 중산간에 위치해 있는데, 간에 좋은 어칸토닌 엑시드라는 성분이 간에 도움이 된다. 간에. 이 성분 때문에 간 해독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물론 위에도 좋고 다 좋지만 그렇지, 오갈피. 그래도 오갈피는 간에 좋다. 라는 거 오늘 예, 알아주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회장님이 두 번째 문제는 못 맞췄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적립금 5천 원 적립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대리가 좋아하는 녹두. 녹두. 네, 잠깐만 기다려봐.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나갑니다. 네. 구름과 비를 몰고 오는 나무라고 해서 구럼비 또는 구럼비낭이라고 불린 까마귀 쪽 나무는 중풍 치료에 좋다. 구럼비 또는 구럼비낭이라고 불린 까마귀 쪽 나무는 야, 이건 알 거 같다. 중풍 치료에 막 좋다. 응. 좋다. 중풍 치료에 맞으면 오, 좋다. 틀리면 X. 뭐 그냥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중풍 치료에 좋다? 예, 좋다. 오로 가겠습니다. 오. 예. 오. 나는 걱정되는 게 난 이 다리가 나만 할 건가 걱정이 돼. 또 때리카 보네. 나 차례 바꿔놔. 너 이리 하자. 너 이리 하자. 나 그러면 글로 영향 잘못 때릴 거. 아, 난 그냥 아랑 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내가 바꿔야 미기라. 바꿔야 되는 건가 했는데 이번에도 하니까 아까, 그냥 오로 가겠습니다. 오. 네. 정답은 오. 네. 땡. 진짜. 땡. 땡. X. X. 중풍 치료가 아니라 관절염에 도움이 된다고. 관절염에. 관절염 치료에. 야, 이 무사 안 때리면 누가? 나 그 나무 잘 몰라. 녹두 획득. 녹두 획득. 야, 영어당 이 마을도 가정 가짐직하다 이제. 야, 자 이제 이. 자, 마지막 깨. 자, 깨를 걸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제주에 서식하는 곤충 중에 최고의 사냥꾼은 왕사마귀다. 저기 무슨 어 브로콜리를 언제 신공 언제 수확하는 거 그런 거 하면 나가 잘 맞출 건디. 그 어떤 막 이런 곤충이야 막 그런 드릴 때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예. 왕사마귀가 잡아 먹어불긴 헛디다만은 예, 예. 이번에도 그냥 예. 오로 가쿠다. 지금에 네 개 다 예. 우한 거 아시지? 예. 네 개. 사람은 한우와 파리네 수다게 모를 땐 그냥 오 시작하면 계속 오로 갈 거. 마지막 한번 진짜 기회 드릴 거다 이게 네. 멀리 가셔도 이거 던지실 것 같은데. 그거 내려놓고. 네. 아 이거 내려놓고. 이거 내려놓고. 야 이를 호박 잡아. 야 이거 호박으로. 자 개민 빨리 기회를 드릴게. 자 바꿀 기회.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 하나 둘 셋 정답. 막 이렇게 하면서에 막 그냥에 마음을 막 그냥에 복잡하게 만들더라고. 몇 개라. 그냥 영으로 갔구나. 바구세. 영. 정답은? 오. 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야. 야. 우리 여기 와보면 네. 여기 이 향기 저금통이 있습니다. 아, 이게 예. 예. 자, 그러면 오늘 적립금 2만 원 아, 예.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제 요거 저 청귤 나 걸로 이제 상품 받은 걸로 딸 거는 허금 형 상품으로 잘 따줍소 예. 상품은 벌고게 허금 저 이상한 거 사비질 떨려. 에이 허금 밧줄로 땄어 예. 밧줄로 떴어 예. 좀 좋은 걸로 그냥 타줍소. 자 눈치껏 하고 그거 저 우리 이장님
하지만 어떤 청결 상태는 잘 이거 GAP 검증받은 거라 보니까 손 씻고 어 손도 깨끗하게 씻고 이건 GAP보다 더 한 거 이건 친환경 친환경 인증받은 거야. 아, 유기농 그 혼단계 우위 거라 이거. 네. 그럼 넌 들어오지 말라. 너 들어오는 순간 우리 아이 꼬치가게 이었다 되었다 아니야. 아이고 이거 배였나 어떻게 배였나 없구나. 경은아 이거 약 이 저 일반 농약을 한 번도 안 뿌린 거라. 이거 이런 거 이거 그냥 들 다 살자네. 야 지금 무당벌레도 있고요. 예. 네. 유기농 재배 다시니까 예. 자연 그대로 멀뚱버섯이라 해가지고 아 멀뚱버섯 옛날에 말 키면서 말똥을 싸면은 이런 균사가 들어와서 한다 그러는데 멀뚱 없어도 여기는 자연적으로 이거 자라는 거요. 이거 식용으로 야.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자, 이건 아주 일단. 향기도 좋고 맛있어요 이게. 아 이거. 야 옛날 그 냄새 그대로 이거 그냥 생차도 먹을 수 있는 거야. 아 생차로 아니 이거 무섭게 이거 아니 그냥 먹어도 된다니까. 이거 어디 조합 아니 만져나 봅시다 좀. 야 이거 봐봐. 에헤이 진정을 하기 진짜 저 강성 생으로 먹어도 된다고요. 이거는 라면에 딱 끓여 먹으면 참 최고 최고 넘버원 최고야. 라면 국물이 그냥 안에 이런 거 말고 어떤 걸 따야 된다는 거 맛이 아, 보면 예. 야 말에 거미줄들 막 쳐져 있고 이런 거게 이런 아. 거 나중에 이런 거 맞기 저 상품 값어치가 없는 거죠 큰 것다 어 큰 것다 맞아 밖에서 보는 이린 뭐 창고 농협 창고 뭐 비료 창고 닮은 게 많은 들어오나 또 막 시설형 대처 아 이거 꽈이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합니다. 우리 체험도 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우리 여기서 차덕기 같은 것도 있고 뭐 쿠키 굽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 다양하죠. 농산물 이용해서 하는 건 거의 다 합니다. 거의 다. 네. 설탕하고 풋귤을 하고 그 비율을 네. 설탕 0.8, 풋귤 1kg. 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아, 세상 가장 맛있는 음료. 안녕하십니까. 개발! 이 저 개발위원장으로서 제가 오늘 말이죠. 그 제주도의 그 돼지고기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뭐 해놔더라? 그 무슨 그 인증. 네. 그 품질이 아주 좋아서 인증을 받은. 그냥 인증받지는 않은 소가수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 여기 저 사장님이고요? 아닙니다. 제가 여기 담당 직원이고요. 아 직원? 네, 뭐 영업 업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뭘 초진해 왔냐면, 네네네. 여기가 그저 무슨 그 품질이 아주 좋아가지고, 네네. 인증을 받았다는 말씀. 뭐 생산이 위생적으로 돼가지고요, 품질 관리가 돼야 아, 이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증. 하기사 그거 준 그거 제주도가 저 보증하는. 인증인데 네네네네. 그걸 막 주진 않을까 이거 하게 네, 전문가들이 와서 그치. 며칠 동안 실사하고요 뭐 서류랑 생산 시설이라든지 네. 그다음 납품처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아, 인증을 해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개발위원장으로서 내가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께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자. 와, 이야.
춥다. 아 예. 아 춥다 여기게. 예 여기는 그 도수장에서 지육이 입고되고 나서 네. 생산하기 전까지 지육을 이제 온도에 맞춰서 보관하는 아~ 장소입니다. 항상 영상 5도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도 이하로. 5도 이하로 막 하자면 전기세도 할 나옵니다. 아 그래도 그 항상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위생들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냥 그 전기세 하이 나오면 한 6도 7도 여기만 돼. 아 아닙니다. 저희가 그 출근하자마자 네. 저희가 이게 항상 켜놓고요. 켜진 상태에서 지우기 좋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금속이 있는지 확인하고 저희가 최종 포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제주 딱 해가지고 품질 인증 마크 예, 딱 붙이고 예. 철저하게 하니까 이 도장을 딱 붙여줘. 그 참 인정합니다 저도. 예. 어. 네가 뭐 제주도에서 인증한 거지만 나도 여기 왕 아무리 요만한 거 오느라도 하나 찾아보진 해도 어서 와서 아 확실해 확실해 인정.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 또 삼촌들도 믿고 드셔도 됩니다. 이거 딱 이 도장 찍어진 거 딱 보면 아 이건. 믿고 먹는구나 이렇게 먹고 계시. 아 좋다. 여자 갖고 다녀. 아, 이 돼지고기를 온 도민이 다 먹는 거를 그냥 인정은 되는 데 그 인정 일로가 여기 있다는 데 양 이 오케는 사람이 안 와서 옹인가 김옹인가 하는 사람. 아이 무사. 이리서 만나기로 했어 감사. 무사 곽붕이는 아니서 곽지 여기 어디. 무슨... 보련에 아침 10시 반에 만나기로 그디가 1번이고 이딘 네. 2번. 야, 1번은 나 혼자만 갔다 오자 했을까 그디게. 아랑이네 좀 초장 와. 아니 거기도 그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 도에서 인정받은 업체 1로 앞에서 영들 소리 개끽 지르고 싸움 쓰고 와. 아니 이리 주인이고 와? 아니 이거 아니 우리 이거 작업에 방해되게 이거. 아 이리 주인인 게? 아니 사장님 될까? 예 사장님. 아, 아이고 아이고 민탁하게 잘생겼죠? 맨날 도깨기만 먹은 이 지렁 문자 계신 게 이게. 난 참 우리가 지금 딴 얘기하다가 이거 좀 저 하신디 우리 가게 그거 아니고 하게 저 그 도지사가 인증한 그 품질 그거를 통과한 회처 회사 예, 우리가 일로 제주도 일로로 아 일로로 일로에는 걸 맨 처음으로 맨 처음에 뭐 얼마나 요것도. 정확하게 아 이 얘기랑 절로 가게 나 말고 지금 정확하게 한번 봐보세요. 진짜 난 처음에 저 조금 사람이 좀 영 생긴 게 아니 사람은 정직해요. 아 그래서 그 말 걷지 마라. 말만 그 말은 여 우리 똥은 썩으리한 게 경험식하더만 아 이거 안 해도 아주 아니 살려나신 게 얼굴 놓고 이 정직이 똑 같은 게 얼굴 보면 정직가 아니라 이게 아이 사람 경부하죠 고맙습니다. 정말 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고기들을 봤는데 예, 예. 이걸로 이제 요리를 만들면 또 이게 어마어마할 거 아이고. 죽이 요즘 젊은 아이들 말대로 아. 그래서 우리 저 고덕훈 대표가 네. 돼지에 대한 문제를 냈고요. 우리가 맞춰 많이 맞춘 사람이 그걸 먹을 수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은 못 먹고 그렇지 그런 식이 어디 있어요? 저기 있었다게. 자 첫 번째 문제 자 제주 돼지고기 문화가 예. 발달된 것은 예. 아열대 기후의 영향이 크다. OX 하나 둘 셋 오! X! 아열대 아니잖아, 아직 우리나라는 게. 아이, 점점 해봐게. 정답은 옵니다. 야 왜냐? 그거 무슨 돼지고기하고 왜냐하면 도색이가
또또한 기후를 좋아해. 그러니까 또또한 기후에서 잘 살아해. 2번. 2번. 제주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최초로 지난 2009년 9월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되었다. 하나, 둘, 셋. 나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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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둘이 뭐 같이 묻어가려는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질문 자체가 이건 오일 수밖에 없어. 자, 정답은 오 맞습니다. 아, 이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이 세계 최초로 구제역, 청정지역 이런 거 승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청정지역, 청정지역에서만 나온 보몽엠 신기 보몽엠. 어? 제 써진 뭐야 보몽엠. 자, 그러면 저 현재 스코어 1대 2가 되겠습니다. 예, 2대 1. 예. 2대 1. 자, 예. 자, 3번 문제. 예. 목살과 등심, 안심은 네. 단백질보다 지방이 많다. 하나, 둘, 셋. X. 어, 정답은 X 맞습니다. 예. 자, 4번. 어이. HACCP 해썹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이다. 자, 우리나라에서 하나, 시행하고 둘, 있는 셋. X. X. 오! 오! 나오라! 오! 했섭! 아! 오!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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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엑스네! 형 과만행 이 새끼! 과만행 이 새끼! 나 오! 나 오! 저기. 아니! 과만행 이 새끼! 이거 햄스다! 햄스! 이거 제주 말해서 이거 거짓말 쓴 거라게! 아, 우리나라! 아이 우리나라! 그건 안 돼! 아니고 우리나라! 그건 우리나라! 햄스! 햄스. 이거! 나 이거! 정답은 엑스! 세계적인 거지, 세계적인 세계, 해썹은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아, 세계적으로 아, 하고 있는 HACCP 아니, 자, 3대 3이요 3대 3 3대 3 3대 3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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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이제 딱 한 문제 아니 아직도 두 문제 남았어 호남아네 호남아 자 거기서 결정 아 그 결과만 씨 호남으로 딱 호남으로 이걸로 결정하는 거 안 되면 마지막 문제로 오케이 알았어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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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자 돼지고기의 한 부위인 아강발은 아강발 도가니를 일컫는다. 하나, 둘, 셋. 도가니는 무릎이란 데가 도가니야. 아이고 아강발이 이게 도가니라. 이 무릎이란 데 몰라 몰라. 아니 뭐 도가니. 동네 출연문 다 하셨대요. 뭐 어떤 게? 야 이거 자, 정답은 X. 아~ X. X. 저 개발 현장 4. 그렇지. 네. 3. 3. 그렇지. 네. 그러면은 밥 먹을 사람은? 김선영이다! 가자! 아, 그 아강발의 사람이. 이 청정 돼지고기는 신용이적! 아, 신용적 이것이 신용. 국력이다! 국력이다,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이제 마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밥을 또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셋. 겨! 좋아! 아이고, 잠깐만. 어! 그 대표는 없어, 저물고. 아.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아, 처음 보네. 대한민국 요리의 장인. 대한민국 조리 기능장. 아. 한식 대첩쓰리 제주 대표. 제주 대표. 아, 어마어마. 예. 제주 요리 또 전문가. 네, 우리 아. 문동일 조리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제주 돼지고기가 우수한 게 이게 물을 맑은 공기 그다음에 좋은 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제주 돼지를 육지 가도 이 맛이 안 나오는 속에 이게 여기서 먹었기 때문에 먹어봅시다. 예. 응? 아 이거는 아까 저분 한번 먹을까? 예. 야, 그걸 헛입에. 야. 이게 자칫 느끼할 수가 있는데 메밀하고 고추가 이걸 한번 씻어버려. 코나 먹으면 아이가 씻어버려. 그러면 이걸 또 먹어. 예. 아이. 저 소스 한 번만 뭐라도 맛봐시면 좋겠지만은. 조금만 좁석이가 더. 조금만 한 조금만. 조금만 좀. 이만큼만.
맛은 당연히 있고 뭐가 씹혀 그 안에서. 이야 지금 다섯 가지 맛이 지금 씹혔고 유자가 입에서 싹 그냥 코에서도 팍 나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쫙 다니면서 보니까 역시 그 철저한 관리 그리고 그 어려운 그 과정을 다 인증받은 이 제품들과 이 물건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이것으로 오늘의 결론이다. 믿을 수 있다. 인증마크는 믿을 수 있다. 있다. 해요. 예. 그... 무토금은 기어나보라 차따로 오시면 오신 대로 살거라. 아 기어나면 기면 어머니 혼자 일이다 일럴 것 봐. 어. 그 농사지연 그거 얼마 나오도 안 하는 바. 요즘 마침 일자리 농구를 했었는데. 아니 예, 김 좀. 아이고 예. 딸기면 좀 하는 걸로 해. 예예. 예. 그 저 너네 어머니 그거 다 수능 그냥 해준 줄 알았지. 근데도 일이 고구라 나중에 너 진짜 이 어머니 싫어진다 이. 하영 아니야 냄새가 허구만 영이가. 뭐가 지금? 담배라도 하나 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